G7. 네. 말 많은 G7 정상회의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뭐 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뭐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아주 비정상 회의입니다. 비정상 공동성명이다. 아, G7 정상회의가 아니라 G7 비정상 회의다. 예.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각국이 제 코가 석자더라고. 아. 이번에 미국이요. 이게 그 저 부채 한도를 그 공화당하고 지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난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외교 일장이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G7 공동성명에 예정에도 없던 다른 저기 호주 가서 하기로 했던 쿼드 회의를 여기서 앞당겨하고 여기서 했어요. 예. 그다음에 호주 방문은 취소해버리고. 그다음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도 2분 했습니다. 2분. 그러니까 왜 저래 바쁘냐 지금 미국이. 아. 보면 뭐 눈빛을 봐요. 초점을 잃었어요 이제 초점을. 자기가 재선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최대 고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저 부채 한도를 지금 무제한으로 늘려야 될 판입니다. 안 그러면 6월에 미국 디폴트예요. 디폴트 되는 거죠. 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됐어요. 그 6월 한 10일인가 뭐 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 날짜가 하여튼간에.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지만은 전부 보면은 기존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네.